어우 얘들아 좋은 아침 아주 굿모닝인 부분이야 어, 리아야 너 숙제했어? 어? 숙제? 무슨 숙제? 바보야 어제 수학 선생님이 35페이지에 있는 문제 모두 풀어오라고 했잖아 어? 어? 맞다 어? 어떡하지? 나 까먹고 화내도 안 했는데 어, 수학 선생님 숙제 안 하신 걸 알면 엄청 화내실 텐데 호랑이같이 날카로운 무서운 눈에 사자갈기처럼 무성한 코스염!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래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수학 시간은 5교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까지 아치면 아주 넉넉해! 얼른 지금부터 하자! 역시 넌 천재야! 근데 넌 숙제했어? 당연히 나도 안 했지! 역시 넌 내 친구야! 그럼 어서 숙제를 해보자고! 좋아! A few minutes later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2 곱하기 3이 뭐였지? 으유 바보야 그것도 몰라? 8이잖아 어, 역시 넌 천재야 풀이도 적어야 되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농구공이 2개랑 3개를 곱하면 농구공이 8개 어이 좋아 응? 너네 지금 뭐해? 어? 숙제하는 중이잖아 차별이 넌 숙제했어? 숙제? 무슨 숙제? 너도 숙제 안 했구나?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아 수학 선생님 숙제잖아 응 그걸 내가 왜 하냐? 왜? 왜 하냐니?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난 안 하고 안 혼낼 수 있는데 에? 무슨 소리야? 잘 봐라 서민들아 야 우리 반 1등 김모범 어? 무슨 일이야? 너 내 수학 숙제 좀 해 내가 왜? 문제당 만 원 뭐? 문제당 만 원? 그래도 숙제는 네가 해야지 나 김모범 공부와 도덕심까지 갖춘 인류 모범생이 되기로 했다고 고작 그 정도 돈에 내 도덕심을 팔아치울 순 없어 그럼 문제당 2만원 어? 수학 시간 전까지 풀어놓겠습니다 주인님 그래 아 맞다 엄마가 학원 숙제 이번에도 안 하면 혼난다고 했는데 야 너 내 학원 숙제까지 할래? 예 하겠습니다 좀 많은데 괜찮겠어? 한 이 정도야. 야, 저기 돈이 다 얼마야? 아, 할 수 있습니다. 좋군. 그럼 수학부터 시작해. 알겠어. 야, 저래도 돼? 당연히 안 되지. 야, 차별. 네 숙제는 네가 해야지! 무슨 상관? 난 돈으로 숙제할 시간을 사는 거고 쟨 숙제하고 돈도 받는 건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아이! 그리고! 자! 여기 만 원! 어? 이걸 나한테 왜 줘? 나 이제 자는 시간이라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말이야 그럴까? 야, 그거 봤지만 쟤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어? 어, 그래 우리가 돈이면 네 말 듣는 줄 알아? 자, 그럼 2만 원? 2만 원이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네가 참 한심스럽다 그치, 댕댕아? 쉿 야, 진짜 댕댕 너마저도 아휴. A few moments later. 어, 댕댕아, 어, 난 다 못 끝냈어. 넌? 난 다 끝났어. 내 인생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제 말했던 숙제 다 해왔겠죠? 안 해오면 선생님과 진실의 방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죠? 모두 숙제부터 내고 도착할게요. 차별이는 숙제를 잘해왔구나.
그러면은 우리 반에선 리아랑 댕댕이가 숙제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진실의 방으로. 선생님, 제가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급한 일은 무슨, 어제 네가 PC방 가자고 해서 그런 거잖아. 둘 다 변명은 소용없어. 진실의 방으로. 얘들아, 차별이를 봐라. 전교 1등의 숙제도 항상 알고 말이야. 차별을 좀 본받으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어쨌든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 이유를 알고 있겠지.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 문제로 나올 테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열심히 풀어오렴. 알겠지? 네. 차별이 정말 치사해. 오늘도 학교 끝? 오늘은 리아야 PC방 가자. 어? 맞다 댕댕아, 나 놔두고 온 게 있어서 PC방 먼저 가 있어. 엥? 뭐 놔두고 왔는데? 나 휴대폰.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야, 오늘 숙제 쓰고 있고 우리 곧 시험이잖아. 내가 한 문제당 2만원씩 쳐줄 테니까 이번에도 시험 기간 때 잘 부탁한다. 응, 이번에도 내가 문제 풀고 너한테 내 답안지 보여주면 되지? 그래 네가 풀고 나한테 답안지 주면 내가 내 이름만 적으면 되잖아. 어쨌든 이번에도 잘해줘. 숙제도 고생했어. 자, 여기 10만원. 응, 고마워. 이번 시험도 꼭 1등 만들어줄게. 그래 너 같은 서민들이 어디서 이런 돈을 벌겠니? 넌 돈 벌어서 좋고 난 1등해서 좋고 서로 좋잖아. 그래, 어쨌든 이번 전교 1등하면 엄마가 명품 가방 사준다고 했으니까 꼭 잘 부탁해. 그럼 이만. 잠깐만. 빨리. 엣지. 선생님, 제가 차별이랑 모범이가 시험지 바꾸는 거 제가 봤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차별이를 믿지만 진짜 리아 말대로 답안지를 바꿨을 수도 있잖니. 모범생이랑 맞춘 개수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이번 시험 문제를 너한테 또 풀라고 해볼 수밖에 없겠군. 자, 차별아, 문제를 풀어보겠니? 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Much later. 선생님은 아주 차별할 때 실망했어요. 선생님이 이번 일은 한 번은 눈 감아주겠지만 다음에는 퇴학 처리란다. 알겠지? 네. 애들한테 그걸 걸리다니 눈물에 딱 진짜 운이 없나 봐. 야, 차별, 이번에 너 전교 꼴등이라더라. 너 이렇게 하면 엘리트 중학교 못 들어가. 컨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100점만 맞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걸리면 어떡해? 어? 죄송해요 엄마, 저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 그 다리가 무슨 상관이니. 시험 점수가 0점인데 너 진짜 구절 불능이구나. 다음 시험 때 점수 못 내면 용돈 없는 줄 알아. 알겠어? 네, 엄마 죄송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빨리 올라가서 공부해!
나는 내가 다치던 말던 상관을 안 해. 내 시험 점수에만 관심 있고.